들어주세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A, B, C, D, 가격, 거격, 하늘 전까지 하나, 둘, 셋. 우리들은 꿈을 쫓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뺨에 큰 혹이 달린 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님이 살고 있었어요. 영감님은 무겁고 흉한 혹 때문에 몹시 불편해서 별의별 약을 다 써보고 치성도 드려봤습니다만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더더욱 영감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동네 사람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큰 혹을 가지고 놀려대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영감님. 환자를 대롱대롱 목에 달고 나왔네. 무슨 목을 왜 달고 다니시나요? 우리 영감님. 예, 이놈들. Oh, you guys. 우리 영감님. 우리 영감님. 아니야. 어때? 이번에야말로 꼼짝없이 걸렸지? 이거 참. 여보게 한숨만 물르세요. 한숨만. 뭐라고? 아니, 이 영감쟁이가 또 이러나? 아니, 저게 누군가 혹부리 아니야? 저게 누군가 혹부리 아니야? Who is that? Is that 혹부리? 어이, 혹부리,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나? 그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혹부리 영감? 이봐, 혹부리, 그 큰 옥이 오늘따라 아주 작아 보이는데 좋은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야. 네 끼사. 말끝마다 혹부리 영감인가? 혹부리, 혹부리, 그만 좀 허기, 이 사람들아. 아니, 이 사람은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인가? 안 그렇고 말고, 우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네를 보지 못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네, 이 사람아. 그리고 자네의 그 혹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꼭 복주머니 같은 게, 자네는 복도 많은 영감일세, 이 혹부리야. 똑부리! 복부리! 입 다물어! Shut up! 이 영감탱이들아, 두 번 다시 날 아는 척도 말게 못된 사람들 같으냐고. 혹부리 영감님은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혹이 달려 주체스러운 것도 짜증나는 판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보기만 하면 놀려대니 말씀이죠. 어느 날 혹부리 영감님은 지게를 지고 깊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자, 이제 깊은 산 속으로 들어왔고 자연은 언제나 내게 다정하거든. Nature always makes me happy. 너무나 해볼까? 자, 이제 어디 들어가는구나. 자, 아이고 덥다.
너희들은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니 말이다. You look happy. You're kind to each other. You sing all day. 참 재미있게도 노는구나. 안녕, 안녕 새들아. 사람쥐 안녕. 안녕.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너무 산속 깊이 들어갔던 탓에 그만 산 중턱쯤 내려오자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 벌써 날이 저물다니. Oh no, it's dark so soon. Where am I? 아이고, 여기가 어디지?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군. 이젠 지치고 배도 고프고 이거 정말 큰일 났구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 어디 쉬어갈 데는 없을까? 아이고.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저 멀리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한 채 보이지 뭡니까요? 혹부리 영감님은 오늘 하룻밤을 그 오두막집에서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Oh, I'm so scared. 아이고, 방금 이때가 나와.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노래나 한 곡 불러볼까? 그러면 좀 나아질 거야. I should sing. 노래나 한 곡 불러봐야겠다. That will make me feel better. 아이고, 망할 놈의 바람 같은 기라고. 이게 겁을 먹으니까 더 무서워지는데. 좋아, 좋아. 달 돋 낸다, 달 돋 낸다! 강산 위에 달 돋 낸다. 개가 짖네, 개가 짖네. 달을 보고 개가 짖네. 바람 분다, 바람 분다. 내기가에 바람 분다. 한번 죽지, 한번 죽지! 이봐, 험 죽지! 이런가? 아이고, 아이고, 오늘 밤에 왜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정말. 에? 하찮네. 아이고, 도깨비, 도깨비다! 도깨비야! 아이고! 달이 돈데, 달이 돈데! 청산 위에 달이 돈데! 구름 가네, 구름 가네! 달 훨씬 더 구름 가네! 한번 죽지, 한번 죽지! 몸 욕신 두 번 죽나! 꼬꾸다가, 꼬꾸다가! 여감님, 노래를 잘 부르시는군요. 예. 아이고, 아이고, 도깨비님, 제발 목숨 많은 살려주시오. 제발, 예. 아유, 아유. 노래 잘하시는군요. 예. 아이고, 예. 노래를 아주 잘하시는데요. 아이고. 우리는 영감님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제발, 제발. 예? 아이고, 뭐라고요? 날 해치지 않는다. 안심하시라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무 염려 마십시오. 아이고. 마음 푹 놓으시라고요. 아이고,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그만, 그만. 아이고. 예, 예. 그 대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영감님은 대체 어디서 그런 노래 소리가 나는 겁니까? 어디서 나긴 입에서 나지요. 예, 입에서. 아이고, 살려줘. 까진 사람 모두 보아도 영감님처럼 좋은 노래는 안 나오던데 어서 말해봐요. 아니, 아니야, 틀림없이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도깨비님. 오, 봐라, 그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구만. 그랑그랑치 그런 노래 주머니가 있었군. 맞아, 맞아. 여보시오, 영감님. 우린 모두 다 노래를 좋아한다오.
그래서 그런데 그 노래 주머니를 우리에게 좀 파시어. 예? 어땠어? 아, 아니, 이 혹을 말입니까? 맞아, 맞아, 맞아. 옳소, 옳소. 그래, 바로 그 혹을 우리에게 파시어. 아이고, 이 혹은 내 몸에 붙은 거라 뗄 수가 없는데. 혹을 떼는 건 문제없으니 판다고만 말하시오. 아프지도 않게, 쓰리지도 않게 반짝같이 떼어낼 수 있으뇨. 그 값으로 보물을 드리겠소. 예이쿠! 어때요? 이 정도 값이면 되겠지요? 아이고, 이게, 드디어 노래 주머니가 우리 손에 들어왔다. 좋아, 좋아. 뭐라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혹이 없어졌네. Oh, it's gone. 여보시오, 영감님. 영감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실컷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고맙소요, 영감님. 잠깐만요, 네. 대장님. 저 고마운 영감님에게 저도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어때요, 대장님? 자두야! Me too! 좋아! 너희들이 원한다면 선물을 하도록 해라. 영감님, 저는 영감님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커다란 집을 지어주겠어요. 내일 아침 영감님이 살던 집으로 가보시오, 한번. 나는 암만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산티지를 주지. 나는 여기 있는 금은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금항아리를 주겠소. 영감님은 여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사시오. 그럼 우린 가겠소. 와자저 털지 와자줬구나. 대장 꿈이 천번이냐 요 꿈이 백번이냐. 와졌다. 이거 봐, 순이 엄마, 도리 엄마. 아, 자네들 들었나? 들었는가 말이야, 그 소문. 아니, 듣다니 뭘 말이야? 아유, 글쎄, 그 혹부리 영감이 큰 부자가 됐지 뭐야? 뭐라고? 혹부리 영감이? 아니, 어떻게? 아유, 글쎄, 오늘 아침 일찍 혹부리 영감이 산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는데 등짝에 커다란 금 항아리를 싣고 오는데 그 속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라고. 그뿐이 아니더라고. 아, 그 초라하던 혹부리 영감 내 집이 커다란 궁궐로 변했지 뭐야. 아유, 저런 복 받았어. 이 소문은 크게 온 마을에 퍼져 만나는 사람마다 혹부리 영감 얘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의 위쪽에는 아주 욕심 많은 또 한 사람의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답니다. 임장아, 아랫 마을 혹부리 영감 얘기를 들었는가? 아이고, 배 아파. 아니, 그런데 영감은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뭘 해요? 어? 아이고! 야, 아니 어떻게 된 건지 빨리 가서 알아봐야지요. 천지응감 같은이라고. 어서 빨리야. 에? 아이고 배야, 내 아파, 내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이, 저 뭐라고? 아, 저 그게 정말인가? Is it true? 글쎄, 그렇다니까 이 사람아. Yes, it is.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구만. 저런 머저리 같은 영감한테 그런 횡재가 굴러들다니. 이거 안 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당장에. 아, 저 이 끼사람.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뽐내고 있는 거야, 뭐야? 흠흠. 윗마을 혹부리 영감은 그날 밤으로 당장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에서 아랫마을 혹부리 영감이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아 토끼 한 마리 토끼 이쯤 했으니 무슨 소식이 있겠지 이제. 아이고. 예, 너도 노래를 팔러 왔느냐? 아니, 예, 그랬었지요. 제 노래를 사시렵니까? 노래가 신기하게 잘 나온답니다요, 예. 그래, 그 노래 주머니에서 노래가 신기하게 잘도 나온다 그 말이지? 아니, 예, 그랬습니다. 한번 주물렀다 하면 그냥 간장을 녹인 노래소리가 술술 나옵니다요, 예. 이 거짓말쟁이! 우리가 한번 속지 두번 속을 줄 아느냐? 노래소리는커녕 트림소리 한번 안 나오더라.
네 사기꾼 영감쟁이 어디 노래나 시켜 불러라. 붙여라. 호. 네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아, 두 번 다시 우리 전령한 도깨비들을 속이지 말아라. 또 다시 나쁜 짓을 할 때는 네 온 얼굴에 혹을 붙여주리라. 아이고, 혹이 두 개라니, 내 혹, 내 혹 좀 떼어주고 가세요, 내 혹 좀, 아이고, 어떻게 하나, 내 혹 좀, 내 혹 좀 떼어줘요, 도깨비님, 내 혹 좀 떼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불행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죠. 오늘 혹부리 영감의 얘기를 거울 삼아 욕심 버리는 일을 시작해 봅시다. 엄마, 아빠 가르쳐 주세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A, B, C, D, 가랴, 거격, 하늘, 전, 땅.